와서 영화관을 쳐? 여러분 그 구지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최근에 진짜 감명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냐면 요즘 많은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번 구지데이라는 걸 정해주는데 그날은 구지구지 소리가 나는 일을 하나씩 하는 날이래. 예를 들면 조개구이를 먹고 싶으면 구지 인터까지 가서 먹고 온다거나 조수형과 낭만을 찾으려면 귀찮음을 감수해야 한다. 아 진짜 맞다 싶으면서 저도 예전에 그 고생이랑 낭만이랑 되게 한끗 차인 것 같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크리스마스에 사람 너무 많아서 나가기 싫어. 아 캠핑 너무 춥고 막 고생하잖아 그런 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좀 더 고생, 사소 고생도 좀 해보고 싶고 그냥 좀 귀찮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상은 낭만을 찾아서 해요. 여기 언덕 올라왔어요. 오늘 이렇게 입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 산 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딱 세일해가지고 살짝 요런 쿨한 핑크색이고 양말까지 귀엽죠? 아니 이걸 제가 뉴타운 뭐 빈티지 샵 이런 데서 36불인가 37불 샀는데 아마존에 7불, 8불에 파는 거 있죠? 위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마리떼 점퍼인데 이게 한국에서 오면서 압축 배송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솜이 원래도 되게 빵빵했는데 조금 없어 보이게 샤샥이 얇아졌어요. 그래도 어울리는 겉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갑니다. 맛있겠다. 어, 이거 라면에 들어가는 계란이네. 와, 여기 커피도 진짜 맛있어요. 빵 먹었더니만 속이 조금 느끼해져가지고 오늘 김치볶음밥 해먹으려고요. 요정. 집이 왜 이래 춥냐? 놀려고 나갔는데 크루플 먹었더니만 너무 느끼해져가지고 지금 김치볶음밥을 먹으러 다시 집에 왔습니다. 너무 너무 맛있는데? 지금 옷 잠깐 갈아입고 친구 생일 파티 가고 있어요. 이사해가지고 집들이 겸 생일 파티. 야, 안녕하세요. 오, 벌스데이. 아니, 아쉬우시나요? 뭐해?
머리가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요. 위아래 다 노티아 제품이고 그리고 목걸이는 메주리 목걸이. 바지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노티아 바지들은 다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제 최애 바지가 되는데 여기다가 최근에 산 요거 가니 벨트 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햇빛에 가면 진짜 반짝반짝거리고 좀 무난한 코디에 이런 벨트 하나 해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호주 날씨는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왜냐면 딱 보니까 3일 엄청 춥다가 갑자기 3일 엄청 더워지고 헤딩이 만약 없으시면 사기도 애매하고 없으면 좀 춥고 이런 느낌? 그래서 막 보면 누구는 패딩 입고 누구는 반팔 입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또 별로 안 추워 보이네요. 도서관 가려고 하는데 맨날 메리필만 가가지고 오늘은 메리필 도서관 말고 시티 쪽 도서관 가보려고요. 집에서 저녁에 스테이크 먹으려고 예전에 리사롱이랑 같이 갔던 그 질 좋은 스테이크를 사왔어요. 맛있어? 진짜? 스나플 맛 대박이다. 감자 제일 잘했다. 나 꽤 괜찮은데 이거. 또 보면은 이거 이거 진짜 미쳤다. 대박이지. 아 소박 사올걸.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족스러워. 나가서 먹으면 10만원이야. 집에서 먹으면 10만원인데? 좋아졌어. 고마워. 나 고민한다. 너가 좋아. 난 좋다. 아 빨리 그 프렌즈 마지막 주변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어. 나. 아, 근데 그 차례차례 봐야 돼. 내가 여기서 핸드폰 던졌어. 똑바로. 아 귀여워. 여러분 제 꿈이에요.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저렇게 맥주 병나발 보는 거. I wa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으러 갈 건데요. 또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굳이 바다에 가서 책을 읽어보려고 준비를 싹 했어요. 오늘 이렇게 슈프림 모자에다가 목걸이 하고 이렇게 자라 바지랑 가니 벨트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요. 저는 요즘에 밀리의 서재로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줄도 끌 수 있고 메모도 할 수 있고. 우리 오늘 수지를 가져가. 본다이도 괜찮긴 한데 굳이 가지 말까? 아니 저는 밀리가 멜리지. 근데 멜리가 진짜 굳이다. 그걸 타려면 우리 그거 배타야 돼. 배타야 돼. 엄마한테도 힘들지 않을까?
little old now, just had my first heartbreak, first job, first kiss. See, I divorced without you, divorced without you. Heaven sent without you. 오늘 대박인데? 어떻게 날씨가 이래 오늘? 아 진짜 굳이 여기까지 왔다. 이 먼 길을 페리까지 타고. 진짜. 아니 원래는 한 30분 정도면 가는 바다가 있긴 한데 여기는 아까 카페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페리까지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더 뭔가 휴양지 같고 뭔가 감성 바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여기 안 온 지 오래돼서 좀 와보고 싶었어요. 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래봬도 겨울이랍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여기 호주 와가지고 바리스타 파트타임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라떼아트를 막 배우기 제대로 배워보기 전에 우선 빨리 일을 구하기도 했고 또 일을 해보니까 오히려 바리스타보다 이런 손님들한테 커피 갖다주고 주문 받고 이런 게 훨씬 더 말을 할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커피는 그때 클래스 들은 이후로 딱히 안 하고 있었는데 Kinto, K-I-N-T-O. Yep. 그래 커피의 성지 그 호주에 와 있는데 내가 커피 모를 때 물어볼 사람도 여기 많고 잘 모르겠을 때 저희 카페 사장님한테도 물어보면 되고 여기 또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아 지금 커피 한번 재미로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결론은 요거를 샀습니다.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냥 기억에 나는 건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제일 좀 뭔가 아 멋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아 뭔가 예뻐가지고 제일 예쁜 걸로 했습니다. 요거 커피 필터랑 그리고 콜롬비아 원두로 했는데 요것도 내려 먹을 수 있게 갈아주셨고 또 요거는 내리는 뭐 레시피 짠짠. 그냥 뭔가 괜히 좀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우선 지금 이거 부을 그 포트? 그게 없어가지고 그거랑 좀 유리 잔 같은 거 사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짠. 오늘 처음으로 호주에서 영화를 영화 보러 가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여기 위에는 아크네 스튜디오 그리고 밑에는 아모멘토 가지고 이렇게 입고 가보려고요. 엘리멘탈 보러 가려고. 사실 이제 거기는 영어 자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한데 그래도 애니메이션이니까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제가 또 언제 무자막으로 또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엘리멘탈 나왔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둘이서 한 50불 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시티보다 시설이 더 좋다고 해서 여기로 왔어요. 우리가 볼 거는 요거 살짝 코이스 같은. Hi, how are you? I'm gonna get one regular popcorn and one drink. Yeah, what drink was it? Do you have zero Coke? Pepsi Max? Yeah, yeah. Yeah, please. Anything else? So it'll be $18.80 for that. Yep. 맛있어? 호주 와서 영화관을 처음 보니까 거의 영화관을 반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자리가 진짜 약간 좋다. 이거 그냥 기본인데 왜 이렇게 좋아? 봐봐. 어, 이거다. 대박. 와, 이거 누워줘. 제가 머리 탈색하고 난 이후부터 눈썹도 계속 꾸준히 탈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 탈색을 진짜 거의 한 2, 30분? 세게 한 데다가 최근에 또 눈썹 올리는 거에 꽂혀가지고 되게 많이 여기를 깎았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모나리자급으로. 아무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며칠 전에 시드니에 코시장 있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살면서 코시장을 진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기를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며칠 전부터 주말만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친구한테 계속 비워놔라, 날짜 비워놔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엄청 기다렸거든요. 근데 또 제대로 안 알아보고 그냥 있다가 전날 밤에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꽃시장은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에는 그냥 다른 잡화, 의류 같은 거 파는 시장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며칠 전부터 달력 비워놓으라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나가서 제 일하는 카페에서 밥 먹으려고요. 가기 전에 꽃 물만 갈고. 저희가 진짜 일하는 카페지만 그 음식에 매우 빠져있기 때문에 좀 꽃시장 못 간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또 제가 제대로 안 알아본 거니까 오늘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집에서 프렌즈 보고 영어 공부하고 그렇게 보내려고요. 사람이 많다. 빵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